존경하는 광주 시민 여러분, 전남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조국 혁신당 대표 조국입니다. 이곳 민주화의 성지 광주에서 시민 여러분께 뜨거운 마음으로 인사 올립니다. 무도한 정치 군인들로부터, 군부 독재로부터 이 나라의 민주주의와 정의를 지켜내기 위해 앞장서서 싸우다 쓰러져간 5월 영령들을 기억합니다. 이곳 충장로는 현대사의 물줄기를 바꾼 위대한 공간이었습니다. 저 개인의 삶, 고비고비에도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그 후 광주의 역사는 늘 힘과 용기를 주었습니다. 충장로는 광주 시민의 만남과 삶의 공간이기도 합니다. 광주 시민들은 이곳 우체국 다방, 우다방 앞에서 만나자 약속을 하고 만나서 함께 먹고 마시며 같이 울고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는 것으로 합니다. 맞습니다. 맞습니까? 네!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위태롭게 하는 그 어떤 억압에도 맞서 저항하고 싸운 광주 시민의 용기와 결기 속에는 사람을 아끼고 이웃을 사랑하는 따뜻함이 있습니다. 사람 냄새나는 향기를 머금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광주 시민 여러분, 저는 지난 2월 광주에 와서 시민 여러분께 약속드렸습니다. 대한민국의 역사를 후퇴시키는 검찰 카르텔에서 맞서 싸우겠다. 광주 시민의 정의로운 열망을 가슴에 품겠다. 무도하고 무능하고 무책임한 검찰 독재 정권과의 싸움에 맨 앞에 서겠다. 윤석열 정권을 하루라도 빨리 종식시키는 것이 국민을 위하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광주 시민 여러분, 광주 시민과 함께 민주공화국의 가치를 파괴하는 윤석열 정권과 한치도 타협하지 않고 싸우겠습니다. 제가 제일 앞에 서고 제가 제일 마지막까지 싸우겠습니다.